자, 거미가 파리 잡아먹는 거 봤니?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리 잡아먹는 거 본 사람. 거미가 뭐 잡아먹는 거 본 사람. 물론 환준이가 봤죠. 뭐 잡아먹는 거 봤어? 잠자리. 잠자리. 그쵸? 거미가 잠자리든 뭐든 걸리면 잡아먹는데요. 껍데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잠자리가 없어졌습니까? 잠자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잠자리가 잠자고 있죠? 속은 다 파먹어요. 파먹는 거 봤어요? 물론 환준이가 봤죠. 그거 파먹는 거 보면은 저기 잠자리가 가여워요? 안 가여워요? 물론 가엽죠. 됐습니다. 거미가 거미가 잠자리를 먹었어요. 거미가 잠자리를 먹었어요. 거미죠 에이트. 거미죠 에이트. 됐어요. 동정하다. 그걸 보면서 동정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비참과 남의 불운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지켜보면서 울었잖아.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가엽게 여기고 동정하니까. 자, 심퍼타이즈. 자, 커미저레이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없는데 위드라고 쓰세요. 위드, 프로케이션으로 위드와 결합합니다. 아이고, 또 나왔네요. 심퍼티. 얘는 명사죠. 그죠? 덧심은 덧세임이고요. 패스가 붙으면 필이에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뜻도 있고 동정이라는 뜻도 있는데 공감일 때는 with를 씁니다. sympathy with. 동정일 때는 for를 씁니다. 하지만 동사일 때는 이거 뭐야? 명사는 안 되잖아. sympathy 이거 오타. sympathy라고 합시다. 오타. 얘는 동사죠. 동사일 때는 뭐뭐 무엇을 동정하다 또는 공감하다 전부 다 with를 써요. with. 시험 볼 때 이거 y로 써주세요. 명사니까. pd. pd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it is pd. 그거는 정말 불쌍이다. 그쵸? 불쌍이다. 백이야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가주어거든요. 얘가 진주어예요. PD가 뭐 유감, 연민, 불쌍함, 동정이야. 백, 동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추상명사상. 자, 주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격이어야 돼요. 얘는 얘여야 되는데 이 주어가 100 이하잖아. 100 이하가 추상명사를 얘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앞에 추상명사를 일반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를 반드시 써야죠. 그럼 얘는 뭐예요? 100 이하는 불쌍한 일이다. 그렇죠? 이러면 돼요. 유감이다 라는 뜻이에요. 백 이하는 유감이다. 그쵸? 백 이하는 유감이다가 아니라 유감한 일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추상명사가 행위로 바뀌는 거죠. compassionate. 자, 여기서는 뭐 이제 PD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로 쓰여요. 얘도 타동사로 쓰이고 그냥 얘만 타동사로 쓰고 있어요. 타동사. 얘도 타동사라고 쓰고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타동사로 쓰이고요. 우리가 컴패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 허도 컴패스. 1번 나 침방. 2번 컴퍼스. 그쵸? 3번. 아, 위에 다 한 거잖아. 나침반. 얘는 컴퍼스. 원 그리는 거 수학에서. 세 번째. 원을 그리면
뭐가 생겨요? 한계가 생기죠. 범위가 생기죠. 한계, 범위. 동사로 쓰이면 원은 둘러싸는 거니까 둘러싸다. 자, 다 써놓고 계속 반복입니다. 필포, 필이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필포,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듬다 할 때는 보통 이제 그로프, 포를 쓰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껌껌해. 스위치가 어디 있지? 이런 거. 이게 필포예요. 그로프 포고요. 그리고 이제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때 필은 자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면 그 사물을 찾는 거잖아요. 찾기 위해서 더듬는 거고. commiserate. 여기에서 commiserate, 먹었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어디서? misery가 보이면 돼요. 끔찍한 게 보이면 돼요. 함께 끔찍함을 느끼는 거예요. misery. 미저리가 비참이잖아. 써줄게. 미저리, 비참. 그러니까 함께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동정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께 비참함을 느끼니까 내가 너 되어보는 거고. 자, 마이저, 구두쇠죠. 구두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로 마이저리를 써봅시다. 마이저리, 인색함이죠. 펄머징리 스킨지 민, 민이 인색함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비열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니가 들기 뭐 많죠, 그렇죠? 니가 들기 니가 들이. 야, 이건 니가 들이? 그죠? 자, 돈 빌려달라니까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럼 칼로 찔러 죽이겠죠? 그럼 그 새끼는 어떤 새끼야? 컬머진 새끼죠. 그죠? 컬머진 새끼잖아. 컬머진이. LI를 떴지만 형용사라는 얘기야. 자, 10원이라도 비었을까봐 스크루 영감이 뭐하죠? 내일 저녁마다 주산판을 딱 놓고 숯 튕기자. 숯 튕기지. 자, 됐습니다. 자, 커모디어스. 공허 게시물 선 들어보세요. 저기 뭐야? 고모가 그 뭐냐? 아버님의 여 누나나 여동생 아버지 쪽에서 고모. 자, 현우 고모 계세요? 어릴 때 고모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어릴 때 고모를 떠올려봐요. 내가 어렸었을 때 고모. 고모가 놀러왔어요, 집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현우. 현우 어릴 때 모습은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일단 많이 먹는다고 혼났겠고요. 공부 안 한다고 혼났겠고요. 말 안 듣는다고 혼났겠고요. 그냥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숨어야 됐죠. 그러면 쟤를 입고하는 애는 딱 한 명 있어요. 코모. 그럼 그쵸? 그 엄마가 너 이리 와 있을게! 그러니까 항상 고모 뒤에 숨었어요. 왜? 고모 등이 널찍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현우가.
그러니까 항상 무슨 잘못 있으면 숨은 곳은 어디였어? 코모티였어. 코모티였어요. 왜? 법원님은 널찍하셨어요. 왜? 똑같죠? 어릴 때랑. 코모티였어요. 널찍한. 자, 널찍한. 고모티어 숨었다는 뜻이에요. 자, 스페이셔스 봅시다. 이 스페이셔스는 여기서 나온 거죠. 스페이스. 공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널찍한이라는 뜻이고, 자, 참고로 스피셔스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즉, 플러저블. 어? 펄스라고 써야죠. 그럴, 플러저블은 프랑스 단어예요. 그럴듯한. 플러스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박수치다라는 어근이에요. 박수 받을 만한 거니까 긍정의 의미예요. 하지만 스피셔스는 마이너스의 의미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요. 룸이 널찍하니죠. 그렇죠? 널찍하니까 방 안에 룸이 누워있겠죠. 조금은 눕지도 못해요. 앰플. 왜냐면 충분하도록 외우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충분한. 우리가 약 먹을 때 앰플이라는 약 아니? 아는 사람. 한준이 알죠. 그 피로회복제. 이런 걸 먹어봤죠. 앰플 하나 주세요. 그러고, 모든 약 같은 거는, 간호사들이 주는 약 같은 건 병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앰플이라고 해요. 앰플. 그 안에 아주 작지만은 아주 많은 영양소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풍부한. 오케이. 앰플. 커페이셔스. 올리고 갈까요? 캐퍼서티에서 나온 거예요. 커페이셔스. 오늘 단어가 쉽네요. 자, 캐퍼서티하고요. 어빌러티하고 패컬티하고 좀 봅시다. 커페이서티는 수용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수용 능력. 물론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 be capable of를 많이 쓰죠. 그렇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능력에서 나오긴 하지만 capacity는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CPU 할 때 C가 뭡니까? capacity예요. CPU. 아. 수용 능력 맞네요. 저장 능력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널찍함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빌러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에 많이 써요. 이 클래스 룸은요. 해즈 가지고 있다. 어빌러티 투 홀드 두 명의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커패서티를 써야죠. 저 이런 것들도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빌러티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이거 보세요. Is able to. 여러분들이 얘는 무조건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사물도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줄게. Be able to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아니에요. 물은 철을 녹슬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이 능력이잖아요. 그게. 철을 녹슬게 하는 게. 얘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단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빌러티도 마찬가지야. 근데 커패서티는 주로 수용 능력이라는 얘기고. 자, 패컬티. 보통은 교수, 교수단. 그러니까 패컬티 룸이라는 게 대학에 가면 있습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죠. 교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반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남이 받은 박사학위를 내가 똑같이 해서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만드는 거 쉬워요. 그죠? 실험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다. 가설을 세워놓고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글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많은 조사를 해서 그 분야 생물이면 정말 셀 수 없는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 종에 대해서 밝히면 돼요. 누구도 안 하죠. 그럼 박사학위 받는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수하세요. 그래서 교수하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교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능력. 특별한 재능 위주로 있는데. 자, 커모드 서랍장, 커머던티 일용품 보면 되고, 아, 또 커먼플레이스. 오늘 단어가 쉽게 쉽게 나가네. 그렇죠? 흔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장소에 가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흔한, 흔하니까 진부한, 그렇죠? 진부한 말 한마디로 어떻게 쓰지? 클리셰 이렇게 쓰죠. 꿀리셰, 그렇죠? 명사로. 그래서 클리셰드 하면은 얘가 클리셰, 클리셰, 클리셰드. 얘가 진부함이고. 꿀리는 say, 말을 하는 거죠. 꿀리는 말을 하는 거니까 진부한 거 맞죠. 번할, 뻔할 말을 하니까 진부한 거 맞죠. 그렇죠? 야, 옛날에는 핵이 소련하고 미국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 다 있죠. 핵 리그 있니? 핵 리그. 그치? 핵 리그. 스테이, 긴빠진 거예요. 긴빠진 말, 진부한 말. 너무 많이 사용했다면 달아 빠졌겠죠. 달아 빠졌으니까 진부한. 그쵸? 자, 음악회 한다 그래서 갔더니 드럼만 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드럼만 치고 있고 정말 진부하고 드럼만 치고 있고 흔드럼. 트라이트, 비비는 거죠. 트라이트, 비비는. 비비면 달아 빠지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도 뭐, 브로미드, 트레드베어, 뭐, 이런 거, 실이 다 빠진 거 많이 했습니다. 뭐, 컨, 트라이드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비비는 거니까, 회개하다죠. 회개하다, 리우치다. 컨, 드레스, 드라이드, 이너, 러, 러. 러트. 이 러트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러트. 뜻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틀에 박힌이라는 뜻으로 갈 때는 틀에 박힌 생활이라는 뜻이 있어요.